먼저 군사 먼저 해산해주고요. 지금 예산 적자거든요. 또 뽑느냐고? 야, 너무 많아. 소유자기 큰일 났다. 이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언제 다 주지? 자, 하나씩 자동으로 주기 있으면 좋은데. 하여튼 나눠주겠습니다. 언젠가는 나눠줄 수 있겠죠.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해주면 되겠죠. 저 로마도 없어졌어. 로마도 없어졌거든요. 교황 어디 갔을까? 어디 갔을까요? 교황이. 교황 한번 찾아봐야겠다. 자, 대성전이 확실히 무섭긴 하네요. 대성전 이런 수단이 있다는 게 무시무시하네요. 땅을 뭐 그냥 성전 한 방에 나달 멸망시켰습니다. 지금 이제 대충 문제는 이쪽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게 지금 조금 문제겠네요. 지금 막 순결파 카톨릭 믿고 있고 막 이러니까 시간을 지나게 해서 여기 좀 우리 노르드인 북구신화로 다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, 이제 카톨릭이란 종교는 이제 거의 망한 종교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좀 왔으면 좋겠어요. 저희 종교를 좀 믿게. 이런 도시는 그냥 있네요. 피란체 뭐 이런 요런 도시는 뺏긴 걸로 안 치나봐요. 자, 몇 개 남았나요?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. 58개 정도? 손가락 아파. 자, 로마. 로마도 교황이 도망갔습니다. 딴 데로. 자, 그래도 47개야? 또 어디지? 여기? 여기는 왜? 이탈리아 왕이 여기 있네요, 아직. 아, 코르시카 섬까지 들어왔구나. 코르시카 섬까지 제 땅이 됐습니다. 어디까지 된 거지? 아, 여기까지? 그냥 섬까지. 야, 크다 커. 거의 뭐 유럽의 절반이 저희 땅입니다. 아파트도 많이 커졌는데 셀주크 나왔네요. 다음에는 천천히 동진을 해야 될 것 같고, 교황이 어디나 찾아봐야지. 이탈리아, 잉글랜드 여왕이 들어섰네요. 자, 몇 개 남았나? 아직도 있죠? 여기 섬 있는 거. 자, 백작. 패대라 남자. 요건 안 뺏어지는데? 스위스 정병단이네. 스위스 정병단 백등령이 명분으로 전쟁 걸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뺏어버리죠 아예. 상비군 어디 갔어? 여기 있네요. 페라라 용병단 요 땅이 안 들어오거든요. 페라라 용병단 땅. 그 다음에 전쟁을 걸어서
안 걸어지네. 아, 파산 때문에. 어쩔 수 없다. 그럼 그냥 요 남은 땅은 그냥 임명해줘야 될것 같아요. 단 백작, 백작이가 많아졌다. 밑에 이름도 단 아눈드. 배틀릴 시그르드. 토릴, 토틸. 자, 베르틸. 스티르카르. 토레. 노돌프르. 세르베르크. 에일리프. 그림르. 너무 많은데? 뱅트. 홀름게르. 라그나르. 풀씨는 야심 있어서 안 되고요. 아드니. 자, 몇개 남았나? 토르일. 라네. 벤트. 10개 정도 남았네요. 릉발드르. 도돌프드. 이바르. 닐스. 자, 토틸. 올라프. 바게. 세문드 야심이선 안 되고, 게오르그. 됐어요. 다 됐고요. 예산 적자인데, 좀 기다릴게요. 자, 상비군 만든 거 내려 보내줄게요, 밑으로. 야, 많이 먹었네요. 현재 공작이 더 생성할 수 있고요. 왕국 독일, 왕국 핀란드, 왕국 부르군디 이 정도. 자, 파산 끝났죠? 42. 많이 46이긴 한데. 자, 베로나. 아니, 베로나 아니죠. 여기. 스위스 용병단의 대장. 봉신제의 안 받네. 전쟁 선포. 네, 전쟁 걸게요. 용병단 먹읍시다, 우리가. 적자. 자, 이겼고요. 60%. 장티푸스 걸렸는데 위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올게요. 이쪽에 장티푸스가 지금 많거든요. 조심해야겠네요. 자, 병력 없앴고 공성만 하면 됩니다.
마이너스 8.1. 자, 저는 북구 종교 신화에, 북구 신화 종교에 대해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감화되어 갑니다. 나는 당신이 나이들 따라 북구 신화 종교를 받아들일 충분합니다. 북구 신화인데? 북구 신화 맞는데?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.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체포할게요. 미친 애 같아. 뭐야? 왜 나한테 북구신화를 개종시키지? 이상하다. 자, 종교. 제 예언자한테 미쳤나봐요. 카톨릭 여기나 막지. 쓸데없이. 병약함입니다. 제가 아파요, 지금. 아프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감옥에 있는 애좀 풀어줄까? 오센 오딘세 고디 예문 25. 저 봉신인데 지금 방금 감옥에 가둔 애죠? 풀어줄게요. 늘자는 안 받고 페린. 시리아카. 네, 다돈 받네요, 이젠. 알데베르는 놔두겠습니다. 이탈리아 반도가 남쪽에는 이슬람 세력, 북쪽에는 노스 세력으로 갈렸어요. 중간에 베네치아가 껴있고. 이제 돈은 39원, 마이너스 16원 들어가네요. 손해네요. 69%. 다음에는 어디 공격할까요? 프랑스? 바이에른? 바이에른 걸까요? 바이에른? 티롤 정복 선전 걸 수가 있는데 바이에른 아예 걸어버리죠. 예산 적자 마이너스. 직할 영지 하나도 나눠줄게요. 네, 군 승리자 100% 됐고요. 잠깐만, 남작인가? 백작이죠? 제나와 백작. 자, 항복 요구, 나유 강요. 자, 끝났어요.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. 페라나의 링발데르. 용병 중에 스위스 정보는 어떻게 된 거지? 스위스 용병대가 없어졌네요. 사라졌네요. 일단 바이든의 전쟁 겁시다. 자, 카톨릭 이제 서쪽 남쪽은 거의 정벌됐으니까 슬슬 이젠 동쪽 한번 공격해 볼게요. 병력 좀 모아주고. 자금이 부족하네요. 파스테 임명해 줄게요. 장군으로. 예산이 적자야. 23. 자, 그리고 제 나이가 53세. 아들들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. 슬슬. 이런 애들. 돈이 없어서 암살도 안 되고.
여기 왕 자기가 하나가 이제 보헤미아 왕국 정도가 지금 토르브란드한테 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암살 같은 거 하면 좋은데. 자, 막연한 약속으로 감동시킨다. 자, 리투아니아, 폴란드, 헝가리가 있는데, 리투아니아 여기는 포머 달라스 백작이네요. 여기만 좀 갈게요. 성전 이렇게 좀 되고 이제 슬슬 이제 동쪽으로 진출해 봅시다. 셀주크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요. 셀주크 투르크, 셀주크 아빠스. 자, 현재 병약함이고요.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. 돈을 좀 모아서 후계 구도를 조금 정비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. 자식을 너무 많이 낳는 것도 좋지가 않더라고요. 저희 첩 드린다고 첩 드렸다가 관리 못하는 상황이 여러 번 오기 때문에, 자식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제 아들을 낳고 아들이 한 손자까지 나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죠. 아들들이 너무 많은데. 자, 승리했고 공성하겠습니다. 갑자기 역할 영지 하나 배분해 줄게요. 성별 남성. 스피트 우대한 클라임 날조 투옥 확률 55%. 운반 정도는 요구만 할게요. 투옥 아니고 기온, 군자 아니고 나의 종교, 나의 문화. 장군 TK 시장이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설명했지만 난 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. 아이디어 도입하죠. 자, 성인이고요. 무기한감은 아닌 사람으로, 음력 좀 낮은 사람으로. 에이나르 자기 수여. 며느리가 죽었네요, 드디어. 제 아들 다시 천재랑 결혼시켜주자, 천재. 천재.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어요. 천재 있다. 14살. 얘랑 결혼시켜줄게요. 나이스. 돌격. 몇 살짜리인데 약혼이지? 14살? 14살이면 23살 차이네. 23살 차이고, 제 손자보다 3살 많은 어머니네요. 해보니까 좀 막장인데? 이렇게 생각해보니까. 스칸디나비아 제국 카톨릭 반란군. 18차야, 벌써? 야, 얘들 너무한다. 공성전 18차 있죠. 14원 병약함. 도와주러 오는데, 베오그란드에서. 자, 79%고요.
자, 공신들 관계도 좀 볼까? 50 있고요. 64 있고. 이거네요. 이것도 카톨릭 본계네요. 이건 아니고 여기 카톨릭 본계네요. 6,000명이네. 6,000명. 섞게 냅둬라. 자, 제 아들은 명성이 낮지? 마이너스 117? 명성이 되게 떨어져 있네요. 매월 명성 벌써 0.2. 명성이 좀 낮으네. 그 결혼 때문에 그런가? 자, 92%고요. 4,000명 없어지면 100%가 될 것 같은데? 자, 영지 하나 더. 폴씨. 자, 100% 됐습니다. 이 땅은 우리 땅. 오케이. 자, 이거 발람마가 들어가야지. 카톨릭 발람군. 자, 학력 20이니까 새로운 예언자를 뽑아주고. 종교 탭을 볼까? 프리티첼리 여기 마침 보이네요. 개종.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주고.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. 돈 부족. 영지도 3개 더 넣어줄게요. 오케이한테. 파운 비누. 단치. 오탈한테도. 스톨프. 돈이 마이너스. 아마 이게 300원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것 같죠? 누구지? 딸 사라? 자, 가신. 자금이 부족하다. 군대 사기 마이너스 0.25. 대교 발란 격퇴한. 국가 발란도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. 독립하기. 자, 저수 몸값을 볼까? 레흐 10돈. 토들 죽이기? 제 아들인데. 이거 타이밍이지. 이러면 투옥 타이밍. 57%죠? 저도 아들끼리 죽이려고 하다니 지금 폴방 쓰여있네요. 그럼 투옥 확률을 올리고요. 투옥하기 72%. 투옥 했어요. 처형 안되고 석방 감사하고요. 추방 관계도 20. 좋았어. 우선 가다 놨어요. 가다 놨고. 제 아들이지만 후계구도 정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둘째 죽었고 셋째 가다 놨고 넷째 다섯째만 가다 놓으면 되겠네. 그래도 관계도는 100이에요, 100. 셋째도 100이고.
자, 얼른 이동하지? 홀로나? 홀로나. 저희 아들한테, 첫째 아들한테 후계자 국도를 밀어줍시다. 요 땅 보헤미아 왕국까지 안 가게. 100% 됐죠? 접상. 자, 수간담 죄수가 있고. 마드셀리나 10돈 일자도 안 받고. 뭐지? 후계자 미혼. 어, 약혼 시켜줄 수 있네요. 약혼자 결혼. 오케이, 결혼 시켜줘. 며느리가 이쁘네. 며느리가 이쁘네요. 천재 쌍둥이 16살 블레이크. 블레이크 가문이네요. 자, 돈을 걷고요. 마침 돈이 적자였는데 다행히 돈이 좀 들어왔고. 이제 어디 공격해야 되지? 바이에른 휴전 기간 끝났나요? 네, 끝났네요. 티로의 정보를 위한 성전 걸게요. 정보의 성전 걸고 공격. 자, 상비군을 더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한 뽑을 수 있는데 돈이 80원 들기 때문에 이따가 좀 돈 좀 모은 다음에 뽑아줄게요.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. 돈이 적자하면 더 불편하거든요. 자, 2800명. 도망가네. 자, 약혼자와 또 결혼 가능하네요. 제 아들과. 그럼 결혼시켜주지 말까? 시켜줄게요. 그냥 자, 다시 700명 없애러 갑시다. 7% 5000명 있네요. 5000명 대기하고 있는데. 경보병 1777명, 중보병 1532명, 1000명 정도 공수 있고요. 저희는 순수 중보병만 1200명. 자, 3000명 죽였고. 얼리 이동하나요? 피사후 여기네요. 48%죠? 이제 공성만 하면 되겠네요. 티로이 설마 수도인가? 수도네요. 바엔 왕이 있는. 자, 윌랜드의 링발들의 콜스칼은 수년간 친정 계획을 세운 끝에 추방자 용병들과 동자를 이끌고 거대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. 군대를 일으켰네요. 윤, 이 사람이랑 관계도가 좀 나쁘네. 관계도 향상 보내놓을게요. 관계도 향상.
방권 낮추기. 왕자는 건강을 해치게 고문도 좀 해주고.